와, 네. 잘 먹겠다, 야. 광수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결. 그 원칙은 한 번도 깬 적이 없다는데요. 뭘 봐요? 염도를 지금 재고 있어요. 7도야, 7도. 7도 됐고. 7도. 정확하게 하세요. 온도를 7점에 6도도 해보고, 7도도 해보고, 8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7도에서 8도가 제일 적당하게 좋더라고요. 초보 농부의 까다로움엔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작년에는 무지 혼났잖아요. 왜요? 더럽게 하면 더럽게 한다고. 조금만 뭐 묻어가 보면은 막 여기 흙이 있는 거를 발자국도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와서 그랬어요. 난 네 성질을 네가 그러면은 막 너무 까딱해 보면은 난 네 몰래 갑니다 그랬어요. 진짜. 몰래. 온 가족이 나서서 돕는 일엔 조금은 관대해질 법도 한데 도무지 봐주는 법 없는 광수 씨. 형님 나 머리 기르자 그러니. 이거 와이프 나이스. 아 그랬어? 우리 와이프한테 한 마디도 안 해. 이 말을 아, 막 보기만 해도 이쁘니까. 그런 거죠. 뭐 말을 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됐어. 그래도 이쁘고 그래. 좋겠다. 신랑이 최고라니까. 광수 씨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힘들더라고. 그런 잔소리. 우리 신랑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너무 뭐라고. 그래요? 요령 없이 일한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광수 씨의 배추. 이렇게 꼬박 이틀을 절여둬야 한다는데요. 귀농 3년 만에 온 가족이 배추 박사가 다 됐습니다. 그곳은 안 가게. 예, 네, 말랑말랑하니 부들부들하죠. 이 정도면 간이 잘 된 거예요. 예, 네, 꺾었을 때 이렇게 꺾어지면은 간이 잘 된 거예요. 똑같은 녀석이요? 아 그래요? 우리 신랑이한테 배워서 그래요. 절인 배추는 다시 한번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런데 누군가 형제를 찾아왔는데요. 형제인데 뭐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네, 갑자기 오셔갖고 한창 바쁜 농장 얼떨결에 일손 합류. 목격시켜가지고 응원부터 깨끗이 남이 최고 깨끗하게 하세요. 건강 맡아봐라. 아 이거 형제들 잔소리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달려와. 저희는 며느리들은 끼일 사이가 없어요. 왜요? 왜요? 워낙 말을 다들 잘하니까. 일이 힘들어도 입은 지치는 법이 없는 가족들입니다. 배추가 완전히 목욕지게 한 거예요. 이거 목욕지게. 네? 완전히 목욕지게. 네, 이게 희한은 없어요. 탐스럽네. 역시 배추나 우리 해남 배추야. 사람도 해남 사람. 아, 그렇지. 귀농 후 얻은 것이 참 많다는 아내 주연 씨. 여기 맛있고요. 와. 속속은 좀 매콤한 맛이 있어요. 가시 꼭 들어간다는 해남 김치의 참맛도 알게 됐고 김장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맛깔나게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답니다. 누구 손이 제일 바쁜 사람입니까? 주부들 손이 제일 바빠졌겠죠. 아내가 익숙하지 않은 시골 생활에 적응을 잘하게 된 건 남편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럼요. 김장 한 날 먹어야죠. 빠지면 안 돼요. 젓갈도 담그고. 보조.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거. 김장하는 날 제일 먹고 싶은 거는 김치 겉절이에다가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탁 얹어서 먹는 거. 그 맛이죠. 역시 그 마음을 남편이 알죠. 한 달 동안 고생하니까 이걸로 먹고. 자 마누라 한 달 동안 고생 먹었어요. 서방이 사니까 맛있지? 역시 서방이 사니까 맛있는 거야.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작은 것들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삶. 부부는 그렇게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결혼할 때부터 그 그림 같은 집을 적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를 항상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집에서 집을 지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이 부부의 꿈입니다. 아, 이 배추처럼 속이 꽉 찬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형의 바람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 고마워, 재수 씨. 미안해. 그래서 고마워요, 형님. 그래도 김형님 잘했지? 열심히 살아, 동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님.